괴물 사진을 보고 싶대. 괴물은 바로 그런 괴물 사진 즐기는 추악한 너의 얼굴. 그것이 바로 괴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이입니다. 오늘은 9월에 돌아온 플스데이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게임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플스 플러스 구독을 하고 있어서 9월에 게임 어떤 게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에는 또 어떤 게임이 있는지 제가 플스 플러스 디럭스 스페셜 에센셜 중에서도 큰 거 하고 있거든요. 9월에 게임은 이렇게 있는데 니드 폴 스피드 히트. 이거 레이싱 게임 아니야, 레이싱 게임. 그랑블루 판타지 게임. 이거는 이제 RPG 전투. 친구들이나 아니면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포엠. 이게 귀엽기도 한데 좀 슬퍼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로 치면은 새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드 스토리. 뭐야, 반응. 뭔 개소리예요, 이래야 되는데. 뭘 우와 이래. 우와 이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아니 그렇게 잘 맞춰주니까 할 말이 없잖아. 광고까지 헛소리 할 줄은 몰랐구나. 즐거운 탐사를 떠나고 손으로 그린 어드벤처 게임에서 사진을 촬영하면서 눈썰미를 활용해서 미스테리를 파헤쳐보세요. 그리고 사진 찍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풍경을 따라서 전진하세요. 뭐 이런 내용인데 아 무슨 게임 할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는 게임 할게요. 레이싱 게임, 그리고 RPG 게임, 그리고 토엠. 아 뭐요? 이거 하자고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약간 이런 게임이에요. 저 그래픽도 귀엽고 저 힐링 게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 이제 요거는 9월 20일부터 이용 가능한 게임들이에요. 데스루프, 어센싱 크리드, 마치독스 뭐 이거 되게 유명한 게임이죠? 드래곤볼 뭐 이런 다양한 게임들 잘 아는 게임들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제 방금 누가 채팅창에서도 아 그거 플랜 뭐가 있냐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그 나와 있습니다. 월마다 이용 게임이 바뀌나요? 네, 무료로 할 수 있는 게임들도 몇백 개가 되고요. 한 달마다 바뀌는 게임들은 좀 신작이거나 신선한 유통기한 안 지난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디럭스 스페셜 에센셜 이렇게 있습니다. 체험판도 있기 때문에 체험판으로도 한번 이제 즐겨볼 수가 있는 플랜입니다. 아무튼 토엠이라는 게임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드 아니고 얼마나 슬플까 이러고 있냐? 뭐야 X 가방, 배낭. 아 그래픽이 엄청 귀엽다 그죠? 글씨체가 도둠체 그 위에 손으로 따라 쓴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누르면 좋아하는 과거의 음악을 틀어보세요. 뭐 버스 안에서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 어? 새 음악이 추가됐대. 아 BGM 중에 하나를. 오 지금 플레이 되는 음악 좋고요. 줌인. 방 밖으로 나간 게 누군지 봐. 꿈꾸던 날이 마침내 왔다는 믿기지 않는구나. 마법 현상을 보기에 모험을 시작할날 말이야. 토엠 내 이름인가 봐. 좀 어떠니? 아 모험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긴장돼요. 걱정하지 마. 출발하고 나면 사라질 거야. 내가 약속하마. 귀여워. 어쨌든 넌 딱 한 번 맞지? 키루버그 산악 지역의 정상에서였어. 키루버그 산악 지역 정상에서 내가 뭔가 봤나? 내가 보여주마. 이걸 봐. 아름답지 않니? 뭘 본 거야 도대체? 에? 뭔데요? 직접 보게 될 테니까 내가 보여줄 필요는 없지. 그러니 말인데 내가 줄 게 있다. 카메라. 오, 뭐야? 엄마 같은데, 엄마 사진. 이렇게도 되네? 앨범에 저장. 셀카도 찍을 수 있다. 이러면 저장이 된 건가, 앨범에? 오호, 엄마 사진. 좋아요, 엄마. 아, 귀여워. 엄마 아니면 어떡해. 엄마 아닐 수가 있네, 근데. 엄마겠지. 여행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 이 사람이 널 도와줄 거야. 누구 저 사람 맞아? 아니야, 홈랜드라는 걸 환영해.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래 좋았어. 커뮤니티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버스를 태워주고 있어. 이걸 받아. 커뮤니티 카드 뭐죠? 도와줄 것을 기록하는 데 쓸 수 있어. 스탬프를 모아서 무료 버스표를 받아. 스탬프 한 개를 모으면 다음 버스비는 우리가 낼 거야. 더 모은다고 해서 널 막는 사람은 없겠지만 재미있게 모으고 행운을 빌게. 스탬프라고? 도우면은 스탬프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럼 뭐 착한 일을 퀘스트 같은 거를 하면은 뭐 스탬프를 받는 약간 그런 그럴 수 있지. 찍었어 이미. 할머니였다. 할머니. 아 죄송해요. 할머니. 할머니였네요. 할머니. Sorry.
그냥 계속 자작하면 안 돼? 할머니가 계속 스탬프 주면은 되잖아. 아, 카드 갱신. 뭔가 시스템이 엄청 뭐가 돼 있다. 그죠? 저요? 오클라빌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뿌듯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 몸 조심하고 집에서 널 기다리고 있으마. 오, 진동. 할머니! 나 가기 싫어, 안 갈래! 오. 안녕하세요. 아이론. 혹시 양말로 만들어지셨나요? 신다 버린 양말씨? 연못에서 수영했는데 양말이 마르도록 걸어놨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양말이 사라져버렸어. 이 사람 양말 너무 집착남이야. 빨래도 양말하고 몸도 양말로 이루어져 있음. 이름 톰이구나. 어? 이게 뭐야? 네스트웜? 사슴벌레. 꽤나 잘 찍을 지도다. 오이! 괴물에 대해 들었어? 응. 괴물 사진을 보고 싶대. 괴물은 바로 그런 괴물 사진 즐기는 추악한 너의 얼굴. 그것이 바로 괴물이다. 뭐야? 아, 뭔가 이 모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딱이네요. 여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컵스카우트. 어? 뭐야? 뭘 보는 거야? 맞는 말이야. 나 좀 쉬게 해줘. 어? 그거 뭐야? 진짜 수상해. 이게 뭐야? 어? 에? 바위가 됐다? 하트? 애완자갈? 너 애완자갈이니? 복수한다. 넌 누가? 그래. 어? 이거 뭐야. 쉿! 여! 좀 도와줄래? 응? 우린 특정 인물을 조사하고 있어. 그 인물의 활동. 목격자에 따르면 이것처럼 생겼다던데. 사진 찍어주겠어? 근데 내가 왜 찍어줘야 돼? 누구한테 붙을지 아직 난 모르겠다. 저렇게 세 명을 찾으라고? 계속 미션만 받기만 하고 해결을 안 하는 것 같아. 형제한테 도움이 필요해. 오, 한 명 구했고 일단. 아, 아니. 어? 저게 뭐야? 비켜봐! 괴물이잖아, 괴물! 여기 찍었어. 부시. 이게 다. 우와! 카메라 있어? 호텔의 아름다운 사진 찍어줘. 알겠어. 어, 이게 예쁜 것 같아. 나쁘지 않았다. 여기가 괜찮네. 네, 제가 기막히게 하나 찍었습니다. 전망대요? 여기 어딘가 있어. 여기는 안 와봤는데 나 심지어. 어? 수상한 소리. 뭔 소리지? 어머. 거신! 쟤서 왜 저러고 있냐고, 그 귀신이. 이 사람도 확 찍어달라 했는데. 안녕? 숨바꼭질 하고 싶어? 그래. 친구 찾아봐. 알겠어. 한 명. 어? 함, 하품 나올라 그러네. 자, 다음. 숨어있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그나마 바위 뒤에 숨었네. 뭘 어떻게 봐. 이건 날 놀리는 거 아니냐? 한 명 더 있다고? 어떻게 올라갔어? 그냥 구해줘야겠는데? 드디어 한계를 드디어 한계 있구만.
너희가 짱이다. 좋은 미션, 착한 미션 인정합니다. 아 미칠 것 같아. 너희 때문에 나갈... 뭐야 수액이 넘친데 이 사람? 어? 너! 이걸 받아! 와 유령이 보이고 있어. 와 안경 멋지네. 컵 속에 양말 놀이 하지 않아. 어? 양말 필요한데 안 그래도. 떡먹은 요만이. 오른쪽 왼쪽. 1 3 1 3 2 3 2 3 2 1 3 개 쉬워버리네. 아 한번 더 하자. 2 아 쉽잖요. 1 1 1 아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아 에이지 성불을 시켰다. 양말 갖다 줘야지.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씨 아저씨만 행복한 거 아니야? 어 뭐야 어 뭐야 뭔가 도와주고 나면은 저렇게 찍기. 어 그럼 양말이도 혹시 너도? 어 뭐야 어 이상하다. 그 녀석들을 찾아야 돼요. 형제 녀석. 형제 어디 있었어? 테라 에? 와 넌 대놓고 믿기지 않아. 두둥탁. 장난하나. 누가 빙다리 아빠지러 보이나. 저 사진 찍었어요. 기막힌 걸로다. 뭐야? 야 나 7개나 모았는데 다른 데에서 이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데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맵들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귀엽고 게임 방식이 독특한 것 같아요. 카메라를 찍는다는 거랑 찍을 때도 보면 이게 듀얼센스랑 같이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뭔가 몰입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아기자기한 스토리도 너무 귀여운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이 9월에 플스 플러스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이거든요. 디럭스, 스페셜, 에센셜 이렇게 다양한 플랜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즐겨보시고 9월에 무료 게임도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